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에 핸드폰의 역할은 전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전 세계 뉴스를 보고 내비게이션 어플로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보이고 들리지만 배터리가 5%밖에 없으면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검색도 전화도 하기 힘듭니다. 과연 내 안에 0의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몇 프로나 충전되어 있을까요? 우리 안에 0이 완전히 다운되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만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0의 핸드폰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은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충전시켜 주시나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슬 같은 성령이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전을 시키려면 소제목으로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매일 계속적으로 충전시키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그런 사람만이 내 안의 영이 늘 성령으로 100% 충전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충전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5분 걸리는 충전기가 아니라 1분이면 충전이 되는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셔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일하면서도 감사, 무사히 집에 들어와서도 감사, 잘 먹는 것도 감사, 잠을 잘 자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일이 많아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으로 충전되므로 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영의 핸드폰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의 둘째는 믿음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핸드폰이 오래되면 통화가 제대로 안 되고 배터리도 처음에는 이틀 동안 사용해도 남았는데 2년 이상 사용을 하면 조금만 사용을 해도 빨리 방전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체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3년 안에는 새로 교체하는 것처럼 핸드폰과 같은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전을 시켜서 쓸 만큼 사용하고 고장이 났다면 믿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교체해야 할까요? 소제목으로 첫 번째, 예언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는 먼저 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누구의 말이든지 예언을 중하게 여겨서 우리의 믿음이 교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해야 하는데 나쁜 소리가 먼저 들리고
나쁜 행동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으려면 범사에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믿음으로 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모양은 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이것이 우리들의 악한 모양을 만듭니다. 그것을 버려야 믿음으로 교체하는 사람이 되며 믿음으로 교체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항상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은 핸드폰과 같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충전이 될 것이며 꺼지지 않는 영의 핸드폰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언을 중하게 여기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은 모두 버리셔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